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설마 했던 일들은 다 현실화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양심과 명분과 이런 것 때문에 참아하지 못하는 일,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건 없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종착역이라고 할수 있는 그 대권 고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막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정치인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여러 가지 그 놀랄 만한 방식을 통해서 그걸 다 성공시켜 왔고 막아내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 일극 체제 이 선포식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의원총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1시간 1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당원 당규부터 고치자. 당원 당규 개정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의 탄탄대로를 깔아놓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돼 때문이었고 더더군다나 반대 토론이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무시무시한 정당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괴물 정당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친명 중에 친명이죠. 당원 당규 개정 시안을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제 그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 당규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전국 단위 선거 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2026년 3월 이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8월 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대표에 또 선출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뜻이죠, 물론. 그런데 뭐 지금 이재명한테 누가 대들 수 있겠습니까? 뭐 99%? 따놓은 당상이라고. 아,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부족하죠. 옹립, 추대. 이것이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2026년 3월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당원 당규를 고쳐버리면은 2026년 6월에 있는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핑계로 이재명이 계속 당대표를 할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대권 후보를 보장하려면 이재명이 계속해서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성이 그때 가서도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 이것을 쥐고 그 대권 가도를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원당규를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그 당원 문구를 삭제해버린답니다. 뇌물, 정치자금, 부정부패. 그러면 자동으로 당직을 정지시켰는데 그걸 삭제해버린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이재명을 위한 거다. 이재명은 올해 1심 선고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많죠.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 등등.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는다. 당 대표직이 그게 당직이죠. 네. 그게 정지되지 않는다.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을 무호무력화시키는 무화시키는 이재명에게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삭제하는 명분은 정치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소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건데요. 그냥 웃지요 뭐. 네. 또 기가 막힌 이제 새로운 그 당원당규가 하나 여기에 삽입이 될것 같은데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권위 같은 국가 비상 상황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궐위, 대통령 유고, 대통령이 궐위, 유고, 뭐 이런 말, 아, 무시무시한 말이죠.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일이 이제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은 이제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궐위는 뭐냐? 탄핵이죠,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정해놓고 탄핵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등판할 경우까지도 여기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자.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합당한 개헌 절차 이런 것이 아니라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권위가 생겼을 때 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이제 비상 상황 속에서 이 후보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대비한 대통령 권위에 대비한 당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를 규정을 해놓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어제 그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 날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날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몽골 기병처럼, 뭐, 그렇게 민생입법,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당원당규를 고치자는 의견이 막 나오고 있던 거에 기가 막힌 건또 뭐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배제한다. 와 같이 민주당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그 소중한 정치적 가치를 일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음에도 의원총회에서 반론을 제기한 의원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 의총이 끝난 다음에 선수별로 당대표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라고는 했는데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반기를 들수 있겠느냐? 사실상 요식 행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보편적 윤리 도덕 기준을 정당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다. 새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게더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당헌 당규 네 번째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본다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탈락한 뒤로 강성 당원들의 탈당 반발이 거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성 당원들을 달래는 당원권 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 원내대표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전하지 않겠다. 뭐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다. 뭐한발 물러섰다. 유연해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뭐가 떠오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겠다고 했다가 불만이니까 저녁 때 4개 주고. 아니, 아침에 4개 주겠다고 했다가 뭐 3개 주니까 뭐 아, 저녁에 4개 주겠다 해서 사람이 원숭이를 갖고 놀았다 하는 것이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건 13조 원이나 드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뭐다 차등 지급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 법안 발의한 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35만 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35만 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은 25만 원. 낮은 국민에게는 35만 원을 주라는 것이다. 국민을 속였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차등 지원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급을 한다는 거여서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질타를 했더군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당헌 당규 계약, 그리고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1급 체제. 이제 이재명이 맘먹으면 할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은 이재명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그런 일극 체제의 괴물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